디지털 배움터 생활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미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 어느 날 화가 잔뜩 난 남성이 들어서더니 매니저 나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고등학생인 자기 딸에게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할인 쿠폰을 보낸 겁니다. 화가 날만 하죠. 그런데 며칠 후 그 남성은 매니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딸이 정말 임신 중이었던 거죠. 도대체 이 업체에서는 부모도 모르는 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 상품 데이터와 인터넷상에서 유아용품을 검색한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성별, 나이 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신 중인 고객의 구매 패턴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 결과 그 남성의 딸이 임산부라고 추측했고 맞춤형 홍보 차원에서 유아용품 쿠폰을 보냈던 겁니다. 여고생이 임산부라고 예측했던 이 사례는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우리는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빅데이터 세상에 살고 있는 셈인데요. 도대체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 분석과 분석기술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네, 안녕하세요. 조용민입니다. 혹시 프리카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리카스는 우리나라의 범죄 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인데요. 전국 시군구를 지역 환경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요거를 다시 2시간 간격으로 범죄 위험도에 따라 10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해서 최적의 순찰 노선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죠?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서는 예지력을 가진 예언자의 뇌와 연결된 컴퓨터인 프리크라임으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죄를 지을 사람을 체포해서 범죄를 예방하죠. 예언자의 예언을 분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리카스는 무엇을 기준으로 범죄 위험도를 예측할까요? 범죄 통계, 112 신고, 그리고 경찰관 수, 유흥시설 수 등의 치안 데이터와 함께 전입, 전출, 그리고 거주 여부 등의 인구 현황과 기상, 요일,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실업률, 뭐 건물 노후도, 교통사고 건수 등의 공공 데이터를 융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도대체 이 빅데이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일을 하는 걸까요? 이 시간엔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뭘까요? 큰 데이터? 막 많은 데이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빅데이터는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빅데이터의 속성을 보통 3V라고 합니다. Volume, Velocity, Variety. 크기, 속도, 다양성을 말하는데요. 먼저 볼륨,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빅데이터는 볼륨이 너무 커서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이나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 V는 velocity, 속도인데요. 데이터의 생성 속도뿐만 아니라 유통 속도 또한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수집부터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variety, 다양성입니다. 키, 몸무게, 그리고 주가 지수 등을 엑셀에 잘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은 정형 데이터 는 물론이고요. 사진이나 영상, SNS 활동 기록 등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세 가지 부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Veracity, Variability, Visualization. 그러니까 정확성, 가변성, 시각화, 이것이 빅데이터의 속성으로 추가되고 있는데요.
정확성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얘기합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작성된 글이나 영상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빅데이터의 두 번째 속성, 가변성은 그 의미가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빅데이터는 분석만큼이나 표현 방법이 중요하겠죠. 시각화는 빅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등으로 표현됩니다. 시간 시각화는 사람들은 언제 가장 많이 헤어질까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막대 그래프나 누적 막대 그래프, 정 그래프 등으로 표현됩니다. 분포 데이터는 구분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분류, 세부 분류, 가지수인 경우에 파이 차트나 도넛 차트, 트리맵, 누적 연속 그래프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빌리언 달러 지출 분포 같은 경우 트리맵으로 표현하면 사각형 크기나 색깔 등으로 세부 분류 간의 분포 비교 분석이 용이합니다. 상관관계와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스캐터 플롯, 버블 차트, 히스토그램 등이 이용되는데요. 미국의 주별 살인, 범죄 발생 빈도 같은 경우 변수의 상관관계를 버블 차트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야 할 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히트맵이나 스타차트, 평행좌표길, 다차원 척도법 등이 이용됩니다. 미국 NBA 선수들의 퍼포먼스 히트맵으로 분석 표시하면 여러 변수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공간 시각화. 공간 시각화는 지도 맵핑 방식으로 X와 Y 좌표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는 어떻게 사용될까요?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기술은 짧은 시간에 상당히 발전했고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이 빅데이터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선거 캠프에서는 대규모 전화설문을 통해 확보된 정치 성향, 유권자의 연령, 인종, 성별, 소득, 그리고 주택, 교육 수준 등 인구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SNS 등 각종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개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약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빅데이터의 힘, 상상 초월이죠.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빅데이터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수업의 경우 수업 전체가 데이터로 축적돼서 빅데이터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분석이나 교육 지원 등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학습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펄듀 대학에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서 학습 참여와 효율을 높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펄듀 대학에서는 핫시트라는 교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질문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질문이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전송되고 교수는 물론 학생들도 서로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결과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또 반영할 수가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맞는 수업 내용이 제공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서비스에 가장 처음 제공한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입니다. 2014년에 특허를 취득한 예측 배송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고객의 주소지 근처 물류창고에다가 상품을 배송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순간
재빨리 그 상품을 배송하는 거죠. 마치 오프라인에서 쇼핑한 것처럼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의 예측 배송은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 그리고 위시리스트의 상품, 기존 주문과 검색 내역들, 그리고 반품 명세, 특정 상품의 마우스 커서가 머무는 시간까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서 고객이 해당 상품을 주문할 것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농업 부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지츠사는 경작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농장에서 작업자가 작업 내용과 농작물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기록하면 후지츠 데이터 센터에 자동 저장됩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농장의 각종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고 기상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서 농약 살포나 수확 시점, 그리고 최적의 파종 시기 등을 알려주는 거죠. 빅데이터가 농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또 체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에서는 2,200만 빅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카드를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남녀 각각 9개의 유사한 성향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외모를 잘 꾸미고 패션 트렌드와 명품에 관심이 많은 남성, 필수적 소비만 하는 시니어, 또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싱글 직장 여성, 또 뚜렷한 경제관으로 가계 소비의 결정권을 가진 살림하는 주부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싱가포르는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해서 시내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가 교통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왜 빅데이터에 집중하는지 답이 나오죠.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문제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또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 가능성도 제공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는 국가나 사회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데이터 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10만 대 이상 서버를 보유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의 순서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빅데이터는 이전의 통계 기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만 쉽게 활용을 못하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엔 BI 도구, 데이터 마이닝 도구, 데이터 시각화 라이브러리, 데이터 맵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만을 위한 도구로는 대시보드 등이 있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도구 활용이나 분석 방법의 복잡성 등으로 전문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술 활용.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마이닝이 기본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군집 분석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은 상품평이나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 또 영화나 작품 등에 대한 공감 정도를 분석하는 데도 자주 사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 마이닝이 빅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에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 등을 분석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는 거죠. 유용한 정보란 데이터 간의 연관성, 유사성, 순차나 패턴 등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식이나 패턴이 추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보통 구매할 상품들을 카트에 담아서 끌고 다니다가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죠. 장바구니 분석은 카트 안에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상품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건데요. 미국의 대형마트인 월마트는 고객의 장바구니를 분석한 결과 맥주를 구매한 고객이 기저귀를 구매하는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한 마트에서는 기저귀 옆에 맥주를 나란히 진열을 했던 거죠. 그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기저귀와 맥주 모두 매출이 전날보다 5배나 뛰었다는 거죠. 고객이 구매한 매출 명세표를 분석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상품 기저귀와 맥주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매출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고객의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분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마존도 고객의 구매 패턴을 매출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한 도서를 보여주던 방식에서 고객의 구매 선호에 따라서 맞춤형 도서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고객과 유사한 구매 패턴을 가진 다른 고객의 구매 내용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상품과 함께 구매한 상품 혹은 해당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추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구매 패턴이 비슷한 구매자의 구매 내용을 분석해서 해당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판매의 35% 정도가 이 협업 필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떤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2004년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월마트 매출을 살펴보면요, 손전등과 달콤한 간식거리 판매량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일에 눈이나 비가 오면 배달음식 주문량이 당연히 늘어난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날씨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떤 배달음식을 선호할까요? 2019년 기준으로 휴일에 눈이나 비가 오면 치킨보다는 중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쇼핑도 대형 할인점이나 아울렛 대신 백화점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역시 기업들은 그 이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빅데이터 결과를 경영에 적용해서 매출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들의 주요 관심사죠. 데이터양이 늘고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양이 늘어날수록 분석 기법도 다양해지는데요. 최근 개체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네트워크 분석이 자주 활용됩니다. 네트워크 분석이란 빅데이터 속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개체 간의 관계 패턴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상품 구매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도권과 그리고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핵심 고객의 구매 품목 간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도 있겠죠.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고객의 상품 구매 패턴은 단순한데 비해서 비수도권은 여러 상품을 복잡하게 구매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 수도권 고객에겐 보다 단순한 상품 추천이 필요하고 또 비수도권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 추천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빅데이터가 이렇게 힘이 센 이유, 단순히 빅, 덩치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죠. 기존 데이터 조합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기술의 발달로 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요해진 것이 분명한데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데이터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제대로 알고 우리 생활에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조용민이었습니다. . 이것으로 빅데이터 이해와 활용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